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 행정대학원의 고길곤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내용은 포스트 코비드 시대에 개발도상국들이 어떠한 문제에 처해 있는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은 서울대 행정대학원이지만 서울대에는 아시아 지역정보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아시아 각국의 현황에 대한 분석과 자료 수집들을 하는 곳인데요. 저희 그 아래 홈페이지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 아시아 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코로나 현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나 그리고 각국의 분석을 해놓은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으시니 시간이 되시면 한번 방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 내용의 시작은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너무 상식과 반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개발도상국보다는 선진국이 훨씬 코로나 대응을 잘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 자료들은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많은 국가들이 그 통행 제한을 시도를 합니다. 특히 국가 내에서의 통행 제한과 그리고 국가 간의 통행 제한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통행 제한이 당연히 전염병 예방에 효과적일 것이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있다라는 것도 특이한 현상입니다. 그리고 또 한국 같은 경우를 보면 한국의 경우는 그 중국이나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중국보다는 이제 조금 늦게 코로나가 이제 확산이 되었지만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좀 일찍 확산이 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한국이 좀더 일찍 경험을 했으니 경제적 회복도 빠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슬라이드는 국가 간의 이동을 제한한 경우와 그 다음에 국가 내에서 이동을 제한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색깔이 다른데요. before, after로 이동 제한 전과 후에 과연 얼마만큼의 신규 감염자들의 숫자가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전후로 크게 차이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면, 비록 이동 제한을 실시했다 하더라도 그 이동 제한 이후에 급격한 환자 감소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우리가 경험하는 약간의 그 모순적인 현상인데요. 우리가 흔히 경제 성장이 높은 GDP per capita가 높은 나라일수록 아마 그 신규 확진자 수들이 적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 그 확진자 수의 그 비교를 해보면 이 그림이 이제 그 흔히 우리가 다중선형 회귀 모형이라고 하는 기법을 사용한 것인데요. 이 빨간 선이 변수가 종속 변수인 확진자 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선이 빨간 선에 겹치고 있으면 이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라는 것을 나타내는데요. 여기서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뭐냐면 1인당 GDP, 그 다음에 지역 변수 중에 특히 유럽 변수입니다. 그래서 GDP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의미가 어떤 거냐면 GDP가 높은 나라일수록 확진자 수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왠지 우리 상식하고 상당히 반하죠. 원래 가난한 나라일수록 질병에 취약해야 되는데, 오히려 부자인 나라일수록 이런 확진자 수가 더 많다. 이것은 유럽 국가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 유럽 국가들의 그 회귀 개수라고 하는 것이 높게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유럽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많은 확진자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약하지만 1000명당 그 침상수, 병원 침상수인데, 1000명당 침상수가 그 많을수록 확진자 수가 적다라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 상식하고 상당히 부합되고, 즉 병원 시설이 좋으면 좋을수록 확진자 수는 좀 적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 현상이 자료에서 나타나는데요. 이 결과가 사실 이제 언제 한 거냐면 5월 초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료가 이제 6월 초 자료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더 이상 1000명당 그 침상 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가 아닌 것으로 나타납니다. 유일하게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것은 이제 그 1인당 GDP인데 그 GDP가 높을수록 환자 수가 많다라는 그 현상만 유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상식과는 상당히 반한 이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그 선진국과 후진국의 문제들을 옛날 상식처럼 후진국이 좀 문제가 심각할 거야 라는 수준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과연 그러면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그 코로나의 그 효과가 좀 작았느냐, 특히 경제적 어떤 효과들이 좀 작았느냐라는 걸 살펴보면요. 우리나라의 4월달 통계를 살펴보게 되면요.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고용률이 약 1.4%포인트 감소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급격하게 감소를 하는데요. 이 1.4%포인트는 상당히 큰 금액, 비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그 4월달 현재 저희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59.4%에 불과하고 있는데 이것은 5월달, 6월달 통계로 가면 좀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그 5월, 6월 통계가 발표되지 않아서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요. 발표가 되면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5월 20일 현재 수출이 약 한 20.3% 전년 동기 대비 감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무역 적자도 한 그 26억 불 정도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소기업과 그 다음에 제조업 부분야의 타격이 상당히 큰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정적자 문제와 세수 감소의 문제, 앞으로 그 새로운 성장의 엔진이 어떤 것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더욱더 모호한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를 종합하여 본다면 우리나라가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일찍 코로나 현상을 맞이했지만 지금 경제적 파급 효과는 여전히 심각한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흔히 단순하게 사람들이 이동이 줄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할 수도 있는데요. 보시는 자료는 우리나라의 그 이동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이동성의 자료는 크게 직장으로 얼마나 사람들이 출근을 많이 했는지, 그 다음에 소매점, 그 가게에 얼마나 자주 사람들이 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트랜셋, 우리가 이제 그 대중교통수단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역이나 기차역 같은 데들을 얼마나 자주 방문했는지 이런 것들을 나타낸 것인데요. 1월 달 정상적인 상황, 5주 동안의 정상적인 상황에 비교해서 그 시점별로 몇 프로 정도나 이런 이동성이 감소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시면 약 그 우리나라가 이제 거의 그 5월 중순쯤에 접어들면서 거의 그 정상적인 상황에 많이 그 회복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그 현상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그 실업이 특히 이제 비정규직 임시직 근로자들의 실업이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규직 그 노동자들의 실업도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는요 무려 45% 정도의 인구가 그 실질적으로는 그 빈곤선에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그 베트남 같은 경우도 상당히 대응을 잘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베트남도 약 35만에서 한 80만 넘는 인구들이 지금 실직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세안 국가만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아세안 국가가 얼마나 심각하게 이 코로나 현상에 타격을 받았냐면, 지금 여기에 있는 선들이 빨간 선이 한 그 평상시 때보다 한 50% 이하 정도로 더 그 이동한 정도가 감소한 정도인데요.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싱가포르 같은 나라라든지 여기에 이제 태국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이 상당히 많이 타격을 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싱가포르는 그 5월 중순에 접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상시 때보다 50% 이하의 이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 상황을 보면 그래도 그 확진자 수가 100명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코로나가 그래도 어느 정도 극복되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아세안의 많은 국가들은 여전히 코로나의 심각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정도까지 떨어져 있는지를 살펴보면 이제 이것은 이제 그 소매점에 가는 이제 그 횟수에 대한 것을 측정한 것인데요.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약 한 50% 정도까지 그 이동이 감소했고 싱가포르는 거의 36% 정도까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국민들의 기본적인 소비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흔히 얘기하는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하는 국가와 국가 간의 생산 체계의 분업들에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은 2020년대의 모습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전 세계의 무역 구조는 독일과 일본, 그 다음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 무역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2018년, 17년쯤으로 이제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독일, 그 다음에 중국, 그리고 일본의 형태의 이러한 그 생산 밸류체인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밸류체인이 코로나 이후에 거의 그 붕괴되다시피 특히 이제 중국이 대외적으로 국경을 폐쇄함에 따라서 심각한 문제를 이제 그런 그 무역에 있어서 상당한 장벽들을 만들었고 독일은 유럽 국가들의 이동이 제한됨에 따라서 상당히 제한이 되기 시작했고 미국 역시 코로나가 심각해지면서 문제들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무역만 심각해지고 있느냐? 이 정치적인 문제들도 여러 나라에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그 위기가 발생했을 때 지금 집권 여당이나 집권 정부에 대한 지지가 악화될 것이냐 아니면 좀 더 강화될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요. 자료들을 보면 초기에는 이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가 발병하고 난 다음에 3월 중순 쪽의 자료부터 시작해서 지금 4월 중순까지를 보면 거의 대부분 나라에서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깃발을 중심으로 모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전쟁이나 위기 상황에서 정부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고 있는 현상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오른쪽의 그림을 보면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이런 위기가 끝나고 나면 국가에 대한 특히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마치 정부의 지지가 높아지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정치 자체가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들이 이제 보면 우리 이제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럼 전 세계가 그러면 서로 협력을 하느냐? 여기 협력에서도 약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경제 상황이 안 좋게 됨에 따라서 우리는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 국가에 많은 국제기구의 지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 IMF가 거의 220억 불 이상의 그 긴급 자금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지역에다가 자금 지원을 했는지를 보면 실제 그 코로나가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았던 이 그 아프리카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가 이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의 그 코로나 그 확산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국가에 대한 지원 요구들은 굉장히 커지고 있을 텐데 국제기구는 아직 적극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반면에 중국은 좀 다른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중국은 펠스 실크 로드라고 해서 그 개발도상국에 아주 적극적인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각국 정부에 그 의료 구호 물품들을 제공한다든지 또는 차관이나 또는 과거에 그 지원했던 금액들에 대한 상환들을 그 유예함으로써 이런 개발도상국들의 지지들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들은 단순하게 이제 중국 정부뿐만 아니라 AIIB라고 하는 중국 정부가 주도한 흔히 얘기하는 이제 원벨트 원로드라고 하는 지역들에 있는 국가들에 지원하기 위한 그 은행인데요. 이 그 AIIB라고 하는 은행을 통해서도 제공을 하고 있고 중국의 적십자사 그리고 그 잭마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이런 민간의 그 알리바바의 잭마가 이제 만들어냈던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도 특히 아프리카 국가에 굉장히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이제 그 국제기구나 중국 여러 국가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현재로서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국제 외교 질서에 영향을 줄 것이고 또 국내의 정치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런데 특히 이제 이것이 이제 민주주의와 관련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우리가 그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하는 문제와 연결이 되게 됩니다. 이 자료는 이제 2019년까지의 자료인데요. 전체적으로 전 세계가 사실 1970년대 이후로 민주주의가 꾸준히 개선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주의가 이제 정체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것이 이제 2010년대 후반부에 이르면서 정체 상태에 이르게 되고 2019년, 20년에
있어서는 많은 학자들이 이 민주주의가 오히려 쇠퇴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코로나 이후에 정치적 불안정성이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클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도 상국들은 어떠한 포지셔닝을 취해야 되느냐? 가장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한 최근의 글로벌 위기 중에 하나는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글로벌 금융위기가 위기에 비해서 훨씬 경제적인 충격이 클 것이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는 일부 선진국을 중심으로 일어났고 개발도상국들은 오히려 경제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코로나 위기는 전 세계적인 위기로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그 선진국까지도 모두 다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제의 그 충격파가 부정적인 충격파가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단순하게 빨리 대응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정책적 제안보다는 주변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어떤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느냐. 국경 봉쇄와 같은 정책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도입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런 폐쇄적 정책보다는 개방적 정책의 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 점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이제 한국과 같은 경우인데요. 한국은 국내 또는 해외에 국경 봉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로 이동성을 회복하고 경제에 있어서도 다른 나라도 물론 충격이 있지만 경제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그 급격한 쇠퇴 정도를 지금 경험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20%, 30%의 그 경제 쇠퇴를 경험하고 있지만 한국은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직 아니거든요. 이런 것처럼 사실 그 개방을 통한 어떤 문제 해결의 가능성들이 상당히 크다라는 점을 우리는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교훈은 언제 저희가 적용할 수가 있느냐? 바로 그 흔히 얘기하는 세컨 웨이브. 이제 앞으로 9월, 10월에 이제 발생할지도 모르는 제2차 그 집단 감염의 현상들을 극복할 때 이 폐쇄적인 접근만을 가지고는 결코 한 국가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사회의 안정성 문제를 굉장히 고민해야 된다. 정치적 불안정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적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빈부격차라든지 또는 사회의 소외 문제라든지 그리고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종 간의 차별의 문제라든지 또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기인하는 상당한 불안정성들을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산성의 혁신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노동시장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에 있었던 많은 국가들은 자국의 그 노동력을 해외로 수출해서 그리고 그 노동력들이 다시 국내로 송금하는 그러한 경제들을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글로벌 밸류체인들이 바뀌기에 따라서 이러한 노동력 수출에 기반한 송금들도 상당히 위축될 가능성이 크게 됩니다. 따라서 생산성의 혁신들이 개발도상국의 절박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사실 그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전 세계에 특히 개발도상국에 나아가서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이카나 또는 코트라와 같은 이런 국가들은 각 개발도상국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모니터를 된 정보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개발도상국과 협력을 해야 될지 고민을 같이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과 그리고 연구소들은 이렇게 축적되고 있는 현장의 정보들을 이제 분석하고 그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함의들을, 시사점들을 유도를 해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론화 작업들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과거에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문제 해결 방식들, 상식적으로 받아들이는 문제 해결 방식들을 넘어서 이제는 좀 더 혁신적인 문제 해결 방식들을 찾아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혁신적인 문제 해결의 방식들은 선진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각 개발도상국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그 확진자 수가 훨씬 작을 뿐만 아니라 사망자 수는 0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베트남이 어떻게 보면 개발도상국으로서 우리보다 더 잘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성공의 요인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뭐 이런 나라들은 베트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리랑카나 라오스나 이런 캄보디아 이런 국가들의 그 대응들을 보면 상당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잘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고 그런 성공의 요인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혁신들의 아이디어는 누구로부터 나오느냐? 바로 젊은 세대들로부터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세대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창의력을 가지고 이런 문제가 코로나가 이제 초래하고 있는 다양한 그 새로운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혁신적 접근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코로나의 확산의 추세라든지 대응이라든지 그리고 이것들이 초래하고 있는 새로운 어떻게 보면 도전적 문제들이 어떤 것인지를 끊임없이 모니터링할 수 있는 지식의 지도들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새로운 현상은 단순하게 질병적인 문제를 넘어서기 시작했고 한 국가의 문제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코로나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국가를 넘어서 지역을 넘어서 세대를 넘어서 우리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 나가는 것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ね、 안녕하세요. 오늘 강연 대담의 진행을 맡은 이대한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대담을 진행해 주실 주윤정 박사님이십니다. 네, 오늘 교수님께서 해주신 흥미로운 강연 잘 들었는데요. 저는 교수님 강연을 들으면서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게 종합예술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국경을 봉쇄해야 만에 하나라는 그 결정을 낼, 정책적인 결정을 내릴 때에도 엄청나게 많은 요소들을 고려해야 되잖아요. 경제적인 임팩트도 있을 거고, 외교적인 임팩트도 있을 거고, 또 사람들의 어떤 심리적인 임팩트도 있을 거고, 또 그런 여러 가지 또 국내 경제적인 요인들, 일자리에 대한 그런 것, 임팩트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그 고려해야 되는 그 정책 결정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섬세한 작업이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구나라는 일단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특히 이 개발도상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K 방역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드디어 선진국의 대열에 반열에 올랐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부터 뭔가 공인을 받았다라는 거에 심취해 있었고 저도 약간 그런 거에 우쭐해 있었던 기분을 느꼈던 것 같은데. 우리가 불과 몇십 년 전까지 위치했었던 그 개발도상국에 아직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나라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 나라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이 위기를 살아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별로 고민하지 않았다라는 반성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강연이 된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주윤정 박사님께서도 또 어떻게 강연을 들으셨는지 한번 소감을 듣고 또 어떤 질문 있으실지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대한 박사님하고 비슷하게 좀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K방역이라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그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필요한가, 그러니까 수원국의 입장뿐만 아니라 공여국의 입장뿐만 아니라 그것을 수원국의 입장에서 그 지역 사회 로컬에서 무엇이 필요한가가 아마 국제협력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일 텐데 그 사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와 그 필요에 대한 이해보다는 한국의 모델을 전파하겠다라는 것에서 출발을 하고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약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선생님께서 교수님께서 해주신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 그 로컬에서의 여러 가지 필요와 문제점들이 뭐다라는 것들을 상세하게 밝혀주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계시는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질문을 한세 가지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확진자 수에 대해서 가장 유일한 어떤 변수는 GDP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들으면서 약간 의문이 들었던 점 중에 하나가 의료사회학에는 메디컬라이제이션, 의료화 태제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질병의 유병률이 높아지는 것이 정말 그 질병이 높아져서인 건지 아니면 사람들의 그 질병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과 진단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가 높아지는 것인지에 대한 논쟁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자폐 관한 건데요. 오티즘의 유병률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 사회에서 오티즘이 늘어나는 자폐가
다 늘어나는 건지 아니면 사람들이 이전에는 그냥 문제 행동이라고 생각했었던 약간 비정상이라고 생각했던 거를 자폐라는 틀로 잡을 수 있기 때문인가라는 논의들이 계속 있는데 사실은 저개발 국가에는 어떤 진단 키트라든지 그것을 진단하고 사람들이 병원에까지 가게 되는 그러니까 한국처럼 컨택 트레이싱 어떤 접촉자에 대한 그 추적 조사를 하는 광범위한 방식의 진단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확진자에 대한 진단율 자체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확진자 수 자체를 가지고 그 GDP와 연계해서 유일한 변수라고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지 좀 그걸 좀 자세히 좀 여쭙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먼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뭐 제 강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니 제가 기쁜 마음이고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GDP가 높은 국가일수록 확진자 수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약간 모순되긴 하지만 지금 박사님 말씀처럼 그 이유는 좀 더 많은 검사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확진자 수가 많은 건 아니냐. 이거는 결국 측정상의 문제가 아니냐. 실질적인 그 수준을, 감염 수준을 반영하기가 어렵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서 한 세 가지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이 확진자 수를 측정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문제는 개발도상국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선진국에서도 특히 이제 널싱홈이라고 하는 요양원 자료 같은 경우에도 그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그걸 포함시킬지 말지에 대한 고민도 있었고 거기에서 사망자 숫자들을 제대로 카운트하지 못했던 이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측정이 꼭 선진국, 그 측정의 문제가 꼭 후진국의 문제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측정의 정확성에 대한 문제인데 측정의 정확성에 있어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개발도상국의 큰 그룹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쪽, 그 다음에 라틴 아메리카 쪽입니다. 먼저 그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측정상의 문제를 보면 동남아시아의 지금 현상을 보면 측정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리포트가 됐어야 되는데 동남아시아의 그 실질적인 상황들은 상당히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적게 리포트가 된 이유가 거기에 테스트 킷이 없어서 우리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라틴 아메리카 쪽인데 라틴 아메리카는 사실 이제 그 환자 수가 증가하는 속도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가 증가하는 속도가 그 어느 것이 좀 더 빨랐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좀 논쟁이 되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환자 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을 때 이미 그것은 통계로 나타났고 그 이후에 이제 테스트가 또 광범위하게 진행됨에 따라서 결국 이 두 개가 이제 같이 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그 테스트가 적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라틴 아메리카의 개발도상국들은 상당히 지금 확진자 수가 통계적으로도 많이 높게 나타나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가 문제인데 아프리카에서 테스트 킷이 적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그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경우는 이 그 잭마 파운데이션에서 상당한 그 테스트 킷을 이제 제공을 했었고 그다음에 의료 관련한 시설 많은 이제 그 기구들을 이제 또 의료 기구들을 제공을 했었는데요. 이제 그곳은 이제 확진자 수가 사실 높기는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탄자니아 같은 국가가 이제 대표적인 예인데 탄자니아 국가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웠고 그렇지만 그리고 이제 테스트 킷도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그 실제 감염자 수가 적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들이 과연 테스트가 작아서 이게 문제였느냐라고 하기에는 여전히 많은 경험적 증거들이 그 국가들이 나름대로 지금 현재 컨트롤을 잘하는 측면들이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럼 이 국가들이 어떻게 컨트롤을 잘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선진국처럼 이제 의료시설, 의료자원들을 잘 활용하는 것도 있지만 그 커뮤니티의 리소스들을 적절히 활용하는 그러한 그 역할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되고 있다. 그래서 개발도상국에 적합한 형태의 이 방역 시스템이 선진국에 적합한 방역 시스템과 분명히 다를 수 있다라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측정의 문제에 의한 그런 오류들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그 우리가 심각한 수준이고 또 그것 때문에 개발도상국이 그 방역을 효과적으로 한 것들이 어떻게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 말씀해 주신 부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선진국이 방역에 성공하고 선진국이 어떤 질병 관리에 더 잘하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 공동체의 어떤 사회 모델이라는 것들이 더 잘할 수 있다라는 시사점도 우리가 선진국에서만 배우는 게 아니다라는 것들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그 개발도상국과 관련해서 아까 그 글로벌 밸류 체인에 말씀도 해주셨고 송금 경제에 관련한 말씀도 조금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개발도상국 자체가 겪고 있는 어떤 문제들도 조금 다르게 범주화되고 유형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그 자본주의 논쟁에서 보면은 Varieties of Capitalism 관련된 거가 있는데 Varieties of COVID-19 뭐 이런 방식으로 다양한 어떤 유형을 저희가 찾아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제가 네팔이라는 나라에 관심이 있어서 좀 보고 있는데 네팔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GDP GDP가 송금 경제와 관광에 의존해서 살고 내수 산업 자체가 거의 없는 나라이다 보니까 지금 이주 노동자들의 송금 경제가 멈춰 있고 관광이 봉쇄로 인해서 멈춰 있는 사회 상황이다 보니까 그 사회의 갈등과 불안이 극심한 정도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베트남이나 인도처럼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생산 기지로 작동하는 나라와 네팔처럼 철저히 이주 노동자에 의해서 송금 경제 속에서 살아가는 나라들의 어떤 상황들은 좀 다르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다르게 데이터로 수집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좀 궁금했습니다. 네, 아주 그 적절한 질문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의 효과들을 얘기를 할때그 보편적인 그 충격들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국가의 상황들이 상당히 다르고 그 어떻게 다르냐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어떻게 다르냐를 그 사회과학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분석을 할 것이냐라는 문제인데 저희는 이제 그 물론 객관적 데이터도 있지만 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그 현장에 있는 데이터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그 아시아 지역정보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한 지금 20개 국가의 그 현황에 대해서 각국의 공무원들, 특히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공무원들과 협업을 해서 각국의 상황들을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이카나 코트라에서 이제 매주 보고서들이 나오는데 그 나오는 보고서들을 이용해서 현장의 상황들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현장의 상황을 보고 있다 보면 아주 재밌는 일들이 나타나는데요. 우리는 이주 노동자의 문제가 단지 개발도상국의 문제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이탈리아 북부에서도 이런 일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북부의 많은 노동자들은 그 사실은 이제 스위스에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탈리아가 국경을 폐쇄를 갑자기 하게 됨에 따라서 스위스에서는 자기들이 이제 일을 할수 있는 노동자 수가 갑자기 줄어들어 버리는 겁니다. 뭐 이런 식의 이주 노동자의 문제가 그 유럽에서도 사실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주 노동자들 중에 이제 특히 그 태국에 많이 가서 일을 하던 사람들이 캄보디아 노동자들이 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노동자들이 귀국을 할 것이냐 남아 있을 거냐라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귀국을 해도 좋지만 사실은 이제 또그 자기가 계속 일을 하던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서 자기가 책임을 다해야겠다라고 해서 거기 남아서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나는 이제 그 본국으로 들어와야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극단적으로 나오는 게 어디냐면 아랍에미 에미레이트와 같은 국가들입니다. 그곳은 굉장히 그 생활비가 비쌉니다. 그래서 자기가 노동을 하지 못하면 거기에 남아있기가 힘든데 이분들이 그이 노동자들이 본국으로 특히 이제 인도라든지 이런 국가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면 상당한 비용들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지 말지 그리고 남아있다고 하면 그 국가에서 지금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국가에서 이 이주 노동자들의 처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예제 중에 하나인데요. 방글라데시는 물론 이제 그뭐 송금 경제도 어느 정도는 작동하고 있지만 가장 좀 힘들었던 측면이 뭐냐면 방글라데시는 워낙 그 빈곤율이 높았지만 이 노동 집약적 산업을 통해 가지고 특히 섬유 산업을 통해서 최소한의 그 가정이 경제 또는 가구의 부양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었는데
이 그 글로벌 섬유 산업이 타격을 받은 것에 따라서 이 파급 자체가 특정 산업뿐만 아니라 전 분야에 걸쳐, 전 사회에 걸쳐가지고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경제적 파급의 효과가 그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특정 산업 분야를 넘어서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ODA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ODA 관련한 사업들을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WHO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제 그 전통적으로 지역에 있었던 풍토병이나 그 전염병 질병들에 대한 통제들을 잘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거에 따라서 그 국가의 경제라든지 또는 보건의 문제가 또 차이가 날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라틴 아메리카는 예를 들면 그 라틴 아메리카들의 국가가 상당히 이제 뭐 볼리비아라든지 뭐 이런 국가들의 그 난민들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또 그 문제에 의해서 국경 폐쇄들이나 또는 그 난민들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견해들이 또 지역 간의 갈등들을 초래하고 있는 것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이런 다양성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이런 개발도상국과 협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단순하게 아 여기는 경제가 나쁘니까 경제를 살려줘야 돼 돈을 지원하면 되겠어 이런 식의 접근 방식을 가지고는 그 국가가 정말 필요하는 그리고 국가가 그 자생 가능할 수 있는 형태의 그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그 재건의 정책들을 우리가 제대로 제시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끊임없이 우리의 눈을 우리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지 말고 그 국가의 시각으로 그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아까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데이터에 보면은 모빌리티 어떤 사람들의 이동성에 국내에서 그 뭐 작업력 노동 영역과 이런 등지에서 이동성이 일상과 노동 상황에서 이동성이 축소되었다가 증가하는 것들을 보여주셨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2월 이전의 수준으로 거의 많이 완만하게 회복하고 있는 상황인데 가장 좀 이렇게 놀랍게 보여졌던 것이 싱가포르인데 사실은 싱가포르는 방역 초기에는 굉장히 성공적인 모델로 방역의 대표적인 성공 모델로 대만, 한국, 싱가포르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동성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조금 싱가포르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싱가포르 사례는 많은 사람들을 당혹하게 했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2월 초 많은 신문에서는 이제 싱가포르를 아주 우수한 그 방역의 모범 사례라고 얘기를 했고 WHO조차에서도 싱가포르를 그 우수한 사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3월 중순부터 시작했는데 이 그 싱가포르에 있는 이주 노동자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급격하게 그 감염자 수가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현상을 보면서 또 한국에서는 싱가포르이 그렇게 모범이 되는 나라는 아니다. 라고 해서 또 싱가포르의 대응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우리가 얘기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싱가포르로부터 배울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방역 모델에 있어서는 배울 것이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첫 번째, 싱가포르는 1월 3일 날 최초로 그 우한 관련한 폐렴의 문제들을 인지를 하고 우리 Ministry of Health,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에 가까운 조직인데 그 조직에서 그 여행자들에게 경고를 이제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창이공항이라고 싱가포르의 국제공항에 이제 그 발열 정도를 측정하는 이제 기구를 설치를 해서 입국자들에 대한 관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1월 3일이었습니다. 굉장히 빠른 시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싱가포르는 지속적으로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이제 실행을 하는데요. 그 초기의 정책들이 이제 그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특히 이제 확진자들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그 확산을 막기 위한 많은 정책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책들이 상당히 성공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월 중순에 이제 그 이주 노동자 그 지역에 그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데, 이때 우리가 놀랍게 봐야 되는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3월 초에 사실 이주 노동자의 그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싱가포르 정부가 당시만 해도 이주 노동자의 그 감염자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 정부는 무엇을 준비했냐면, 약 초기에 1,000병상 정도의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시설들을 확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 그 확보한 이후로 채 일주일가 지나지 않아서 2,000상 정도의 병상을 가지고 있는 그 치료 시설을 확보를 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 환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상황이었는데, 선제적으로 그걸 확보를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싱가포르 정부가 환자에 대한 처리 방식을 기준들을 명확히 합니다. 증상이 심각한 환자를 중심으로 병원 의료시설을 사용을 하고, 경증의 환자인 경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집단 수용을 할 수 있는 그 병상에서 이제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료에 어떻게 보면 그 굉장히 과부하가 걸려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선제적으로 줄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싱가포르 정부가 그 전 국민에게 통행 제한에 대한 것들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이 통행 제한이 발표됐을 때 싱가포르의 국민들의 그 정책 순응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아세안 국가에 비교를 해보면, 싱가포르의 모빌리티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부 정책에 대한 순응도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그 싱가포르의 방역의 그 효과에 대한 것을 잘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사망자 숫자입니다. 싱가포르의 의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싼 그 의료시설, 그 의료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사망자 수가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20명, 30명 초반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사망자를 유지했다는 것은 굉장히 초기에, 그리고 그 확산이 됐던 시점에 환자들, 감염자들 관리를 효율적으로 했다라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뭐를 우리가 한국, 싱가포르로부터 배울 수 있느냐. 싱가포르는 당시에 그 각국의 이 확진자 수가 증가를 할 때, 특히 3월 중순에 자국의 이주 노동자의 감염이 이제 조금씩 나타나고 있을 때, 그 싱가포르 정부가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설득을 합니다. 전 세계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이 추세를 본다면 싱가포르가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이것이 결국 그 우리 자국의 그 문제만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전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자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항상 주시하면서 이 모니터링 시스템을 그 만들었다는 것도 상당히 배울 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뭔가 질문 하나를 던지면 이렇게 줄줄줄줄줄줄줄 이야기가 나오는 걸 들으면서, 아 내가 얼만큼 그 그림자 아래에 있었던 그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문제에 대해서 정말 무관심하고 생각하지 않고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또 다시 한 번 더 하게 되는데요. 이제 더 많은 질문을 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된 관계로,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특히 동남아를 비롯해서 아시아의 수많은 국가들에게 어떻게 보면 해줄 수 있는 일들이 많고 역량도 많이 생기고, 또 이렇게 데이터도 이제 심지어 축적해서 데이터에 기반한 그런 글로벌한 그런 개발 정책까지 생각할 수 있는 수준에 올라서 꽤 자부심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우리가 좀 이렇게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좀 이렇게 더 넓은 마음으로 가져야 되는 아젠다 같은 게 무엇인지 짧게 한 말씀 듣고 네, 대답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대학에 근무하고 있는 그 연구자입니다. 그래서 대학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저희 서울대학교에서는 이 코로나 관련한 대응을 단순하게 연구적 측면뿐만 아니라 교육, 그리고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에 어떻게 우리 서울대학이 기여할 것인지에 고민을 오랜 동안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런 결과로
저희 아시아 지역 정보 센터에서 끊임없이 이제 각국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한 보고서들을 많은 사람들이 다 접속할 수 있도록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이 해야 될 일은 아마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들은 누군가의 또는 어떤 정보에 의지를 하고자 합니다. 근데 의지할 정보가 과학이 되어야지 가짜 뉴스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은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 세상에 조금이라도 기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저 자신도 사실은 이제 대한민국의 일원이기도 하지만 또전 세계가 같이 잘 살지 못하면 결국 언젠가는 세계가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아쉽게도 코로나 이후로 많은 국가들이 서로 교역을 줄이고 협력을 줄이는 그런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이 혼자 이 코로나를 극복한다고 해서 이 위기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전 세계가 같이 이 위기를 극복해야 비로소 코로나 위기의 극복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의지가 되는 어떻게 보면 이 강연이 되지 않았을까? 누군가 이렇게 이 길을 잃고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할때 많이 의지를 삼을 수 있는 강연이 된것 같아서 좋은 강연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대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